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첫 중남미 방문길에 오른 노태우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부터 사흘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면서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노태우 대통령 내외는 영접 나온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인 대정원에 입장했습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Excelentísimo señor Noteu, presidente de la República. 멕시코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맨 처음 방문하는 중남미 국가이고 특히 한국의 유엔 가입 직후에 이루어진 것은 두 나라 관계를 증진하려는 한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답사에서 나는 일찍이 아스테카와 마야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이 위대한 혁명의 나라 멕시코 합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멕시코는 전 미주의 발전을 위해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더 큰 영광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상호 보완과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대라는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궁 집무실에서 살리나스 대통령과 한국 멕시코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의 멕시코 경제 진출에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투자와 합작 확대를 위해서는 멕시코가 투자 요건 등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협력해서 중남미 19개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베로 아메리카나 협의체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 시청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명예 시민 증서 전달과 행운의 열쇠 증정식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멕시코 제1의 판초 음악 가수와 함께 축하 노래와 베사메 무초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양국의 협력 강화와 아울러 현지 교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